지쳐가지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어제 8시부터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밤중 12시였으니까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좀 먹고, 아이고,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죠. 그거는 내 손 떠났어요. 이제 그 집에다가 맡겨놨으니까 그 편한 시간에 해주신다 하면 받아와야죠. 가서 그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 죽지 않고. 어제 별로 안 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제가 이런 노동을 안 해봤으면 그 소작농에 그런 옛날에 어머니들, 조금씩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건데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아, 진짜 힘드셨겠구나. 참 모르고 철없이 고마움도 몰랐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철이 되는 거죠, 차도. 열무가, 이게 저 열무가 좀 뿌리 갖고 잘 자랐는데 말입니다. 제가 길이랑 씨름하는 동안에 이 아들이 많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벌레들이 막 엄청나게 막 다 막 보면은 막 먹을 수도 없어요. 막 벌레가 성성한 거. 지가 항상, 나는 항상 심어 놓으면 벌레가 40% 먹으면 난 60% 먹는다, 이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얼른 이것만 자박자박 하이. 어제 기리를 이제 갈아달라니까 가루로 낸 게 있어요. 그래, 기리가루와 보리가루랑 막 풀을 써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굵은 소금 막 천일염에 조금 넣고 막 그냥 막 대충 버무리 갖고 막 착 엎어놨다가 막 그래 먹을랍니다. 힘들어서 뭐 다른 것도 못하고 꽃 달고 뭐하고 그거요. 사치입니다. 그거 한가로운 사람들이나 뭐 음식에다가 뭐 멋스럽게 하는 거지. 아이고, 농사 지으면서 응? 저처럼 좀 사시면 그런 거는 그 엄두도 안 나옵니다. 그거 엄두도 안 나와요. 그냥 야들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막 풀만 부어놓아도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아를 말입니다. 제가 다 따듬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 대충 여기서 막 한번 겉으로 해놓고 계곡 가서 막 살랑살랑 씻어와가지고 풀 써가지고 오늘 막 그 열무 물김치 있죠? 그래 딱 담아놨다가 익으면은 말이라, 응? 저기 뭐야, 국수 막 딱 삶아가, 응? 저 열무에다가 물김치에다 딱 담가가지고 말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맛있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나는. 아,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고통이 하늘을 찌르듯이 고통스러워, 나는. 근데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 돌팔구에 와 있어. 진짜 이거는 끝이 없어. 어? 해결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무대뽀로 가는 거야, 무대뽀. 너가 막 안 받아주면 막 애호수 내 죽겠다 막 이런 심정으로 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어구집이죠, 어구집이. 2시간 동안 퍼지고 앉아가지고 막 또 이러고 있으니까 막 맞이 못해서 이제 막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길이들이 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내 거 해주면은 부르겠죠. 그때 받아오면 됩니다. 그 전에 열무 물김치를 해서 말입니다. 승준의 힘을 내서 또 건강을 또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또 벼를 심어야 되거든요. 예,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답니다. 그냥 오늘은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사실은. 도저히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 그냥 감고 싶었어요, 눈을 그냥 딱. 어제 밤에 11시, 12시에 산을 탁 넘어오는데, 그래, 이러다가 그냥 가면은 끝나는 건데, 응?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길이를 해가지고, 너만 힘드니? 주변 사람들도 싫다 하잖아요. 안 받아준다 하잖아요, 길이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농작물 심는 것도 신중을, 또 신중을 기해서, 응? 이제는. 늘 고통스럽게, 예.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뭐 고통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이 길이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만약에
내가 금생에 받아야 될내 어떤 그게 있었다면 다른 쪽으로 또 왔겠죠. 다른 쪽으로 아프게 왔겠죠.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도착하는 게 12시야. 이 도량은 캄캄하게 어둠에 잠겼고 밤에 컴컴하이 딱 조용하이 아주 조용해서 아주 좋았어요. 저는 아주 저번에 한 번은 산을 딱 넘고 있는데 그 이렇게 길이 다니는 길 말고 여기 저쪽에서 넘는 길이 있어요. 험한 길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인데 그날은 이제 어떻게 남의 일 도와주다가 남의 집에 밭에 그무좀 뽑아주고 이제 그 사람들 무 뽑아주고 이제 오다 그때 딱 12시인데 그날은 또 이슬비가 내리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산둥성이 넘는데 거기에 묘가 몇개 있어. 이 산에. 그런데 나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뭔가 오싹함이 있잖아. 뒷골이 있잖아. 송년회. 쎄 하더라고. 에헤. 그까짓 거 무슨 뭐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말이라. 어? 승자한테 뭐 어쩔긴데. 내가 속으로. 맞짱 뜨자고. 그럼 한번 떠보지 뭐. 딱 그러면서 막탁 치고 내려왔네. 그 내가 겁먹고 막 질질질 거리면은 그건 나는 가는 거거든. 그거에. 또 마음을 강하게 먹었지.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또 억수로 강해지거든. 그뭐그 순수하고 뭐 착하고 뭐뭐뭐 힘없어 보이는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막 완전 대장부가 돼갖고 뭐야? 어디 승주한테 덤비고 있어? 딱 이러면서 막딱 하고 들어왔지. 빨리 씻어가지고 발 담그고 조금 계곡에서 저도 힐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 피로가 풀리지. 지금 엉뚱아리 구석구석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그래도 살아야죠. 몸이 있으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거거 앞으로 가는 거죠. 뭐할 거면 몸뚱이 가진 이상은 뭐라도 하고 살아야죠. 뭐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눕혀 있어요. 뭐 하려고요? 편안하게 이먹고만 해도 되지만은 그게 뭐 나한테 주어진 인연이 아니니까 그거는 어려운 거고요. 오늘은 이거 물김치 담는 거고 오늘 하루 일이다. 이거 해놓고 이제 매실 또 해가지고 이제 좀 택배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밭에 저기 기리밭에 가서 마지막 태울 거싹 태우고 그리고 이제 갈아엎어야죠. 이제 또 밭을 갈아엎어서 벼를 심어야죠. 벼를 심는 벼는 말입니다. 수매가 되니까요. 농협에다가 내면 됩니다.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젖은 채로 팔아버릴 겁니다. 제가 먹을 거는 몇 개만 안 남기고 싹다 정리해봐. 요번에는 아주 그냥 아주 기리 때문에 아주 그냥 몸뚱아리 부서질 만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 몸이 이제 약간 뭐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있잖아. 약간 좀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이거 열무 맛있게 생겼죠. 잘 자랐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때 보리 그거 보리 이제 저 정리하고. 도정하고 나서 이렇게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껍질. 그런 거를 딱 깔아 놓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좋은가 봐. 잘 돼요. 열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헹궈가지고 밭에다 버리고 이제 계곡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한 번만 더 살랑살랑살랑살랑 헹궈갖고 지금 이만큼 했어요. 많이 했죠. 엄청나게 잘하네요. 벌레가 많이 먹었어요. 고소해요, 그래도. 벌레 많이 먹은 거는. 당신들이 병나는 이유는 벌레가 안 먹은 걸 찾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벌레도 안 먹는 걸 인간이 먹으려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독약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 벌레가 못 먹어요? 벌레가 먹어야죠. 송송 쏠아야죠. 그게 정상이죠. 비정상인 거예요. 벌레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밭에서는 벌레가 안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고 제가 뭐 이제 하루 종일 막 그게 뭐 차에서 막 그렇게 헤매고 막 다녀도 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음식이 곧 약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잘 생각하고 보시라니까요. 제가 특별하게 마사지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비싼 좋은 크림 바르는 거 없어요. 저 요즘 저기 그거 발라요. 알로에 무한 알로에 2,000원짜리. 아 요즘 3,000원 1,000원 올랐더라. 그 3,000원짜리 하고 그 아주 그 연한 그 선크림 있잖아요. 그거 요번에 구했어요. 그 2,000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 2,000원인지 2,000원 줬는가 5,000원 줬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요. 그 하나 발랐어요. 너무 심해서. 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독자들이 이제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뭐야 1,000명이 될 확률이 있어요. 1,000명이 될 확률이. 6월이 가기 전에 1,000명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라 나도 말이야. 어? 나도 말이라 좋은 광고도 한번 실어보자 말이야. 어? 왜 나는 안 되는데? 나도 광고 난 광고 실어가지고 나 노량의 좋은 그 뭐시야 뭐 이렇게 어쨌든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아저씨들도 이렇게 인부도 좀 사고요. 그 다 풀로 예쁘게 되고요. 또 좋은 곡식도 해서 나누고요. 그런 쪽으로 저는 쓸 겁니다. 저는 식량으로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저는 자연에다가 나무 하나 더 심고요. 예. 더 어떻게든 간에 여기를 오염 안 시키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전 해나갈 겁니다. 나의 인격체는 두 개가 있어요. 착하고 귀여운 인격체가 하나 있고요. 장군같이 악수로 강하고 억세고 막 억세 빠진 농부의 그런 저기 뭐야 DNA가 쑥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근엄할 때는 엄청 근엄하답니다. 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근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응?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뭐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근엄해요. 근엄하기는. 그런 거는 다 개나 줘버리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멋대. 아무 의미가 없대.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하지만요. 약간 알콜기 있어요. 이거 한 잔 쭉 마시고 나면은 내가 또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예. 알콜기 조금 들었어요. 이거. 하고 그 보리장 열매 있잖아요. 그걸 숙성시켜서 효소처럼. 근데 이제 뭐 많이 숙성되다 보면 살짝 알코올 성분이 생겨요. 소리 엉망이야. 엉망이야. 그 열매에다 보리밥이 최고죠. 여름에는. 얼마나 보리가 좋은데요. 보리는 가을에 저기 뭐야 벼 딱 그거 거두고 나면 그 겨울을 막 이기면서 말이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때까지 막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밭에서 한 10개월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파워력이. 그걸 모르고 거칠고 맛없다고 사람이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아요. 보리나 기리 같은 것이 얼마나 좋다는 거를. 기리는 내가 너무 요번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당분간은 못 심어요. 아, 한국에, 아니, 저 하동이나 경남 쪽에 가까운 데에 도정하는 데가 생기면, 그 당연히 심죠, 저도. 도정해주겠다는 곳만 있다면 뭐, 가지고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 도정하기 위해서 막 정우빈이 뭐니 해서 몇 시간 달려가갖고도, 내 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상황이 열악하니까, 겁이 나죠, 이제는 심는 것이. 예, 쉽지는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꼬리 수시도로 알았습니다. 뼈꼬리. 파고들었습니다. 저 정신세계를. 저는 어제는 정신이 파괴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걸 놓아야 되나? 아, 어제 같았으면은, 아. 길바닥에다 그냥 길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길바닥에다가 그냥 버리고 도망오고 싶었어. 길이를. 농사 지은 길이를. 놓고 도망오고 싶었다니까. 그냥 아침에 눈 떴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와. 눈물이. 누구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나와 눈물이.
나 누가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순이 뒤에 어떻게 돼? 못 살래. 울었어. 내가 보살님 앞에다가 보살님이 전화 왔는데 울었어.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울었지. 진실한 거예요. 힘들면 우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힘든데 왜 안 울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힘들어서 울었어요. 연우가 나보고 빨리 그 저 김장김 이거 물김치 해가지고 먹고 정신 차리라 하네. 알았다. 빨리 하고 정신 차릴게. 알았지? 정신 차릴게. 저 진짜로 열무 좋아하거든요. 열무 그 물김치도 좋아하고 열무 있잖아요. 겉절이기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대충 막 고춧가루 넣고 막 양념 살짝 넣어서 버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만 먹으면 양치 잘 안 해도 이빨도 튼튼해지고요. 이런 거 먹으면은. 양치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요. 바빠서. 자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양치는. 아침에는 이제 눈 뜨면은 물만, 물로 이빨 한번 헹구고, 응? 자기 전에 한번 딱 하고. 아, 어제는 뭐냐. 어제는 씻기도 못한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하다가 결국은 막, 뭐 얼굴만, 손하고 얼굴 씻고 그냥 잠들어 버렸고, 뻗었지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땅에 땅바닥에 그냥 막, 완전히 뭐. 땅바닥이 막 나를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 끌려갔지 뭐 땅바닥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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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님들은 그 웃음을 웃을 때 소 웃음을 웃으라 그랬거든. 소가 막 이랬거든, 웃거든. 근데 나는 막 깔깔깔깔깔깔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스님들이 보면은 이제 저거는 완전히 뭐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중도 아니고 저는 뭐 저거는 중도 될 수가 없고 속인도 될 수 없는 어중개비가 돼버립니다. 저는 어중개비. 저거는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부족한 영상을 내보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막 막힌 것도 나가고 그랬더라고. 아유, 미안하지. 너 마시는 거 어지러워지네. 이게 무가 원래 만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이 앵겨 붙거든요. 무는 열무는. 그래서 양 많이 칩니다. 일반 사람들 시중에 가는 거요. 양 많이 칩니다. 알고 드셔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안 치면은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무는데,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이거를? 그 벌레를 엄청나게 치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드셔야 돼요. 알고 드셔야 돼요, 알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한 3일? 그분들 약 치는 사람들은 뭐, 3일만 지나면 괜찮다 하고 막 칩니다. 요즘은 농약은 금방만 녹아버리고 뭐 독이 없다 이러시는데 그 농약이 그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짜 없다면은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 고라니가 운다. 왜 울지? 먹을 것도 많을 건데 요즘은. 응? 제가 왜 울지? 왜 울어 고라니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나도 울고 싶잖아. 응? 울고 싶을 때 누가 뺨 때리는 격이란 말이야. 알고 있어? 울지 마. 나 울어버릴 거야. 네가 자꾸 울면. 응? 그 옛날에 울고 싶으면 왜 빗속에서 응? 빗속에서 이렇게 막 비 맞으면서 왜
왜 비가 많이 오냐 그러면서 막 울잖아. 드라마에서 그럼 더 극적인 상황을 더 이제 연출하는 거지. 이제 반찬 없어도 해. 그 저 뭐 열무 김치 하나 하고 쌈 상추 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지 무 말랭이 이렇게 가고 세 가지만 해갖고 막뭐 보리밥에다 척척 걸쳐먹어도 맛있습니다. 뭐 뭐가 특별하게 뭐 필요한 건데 뭐가 있어 필요 없어요. 얼굴이 좀 많이 잘 안 붓는 편이거든요. 얼굴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뻔뻔하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잘 안 부어요. 웬만해 갖고는 안 붓는데 아 제가 얼굴이 좀 붓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막 내 몸뚱아리를 막 지배했을 때 그럴 때만 눈이 얼굴이 막 눈도 벗고 막 얼굴도 좀 붓습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피대면 막 이거는 이제 다 따듬고 나면은 계곡에 가서 씻어올 거예요. 차라리 무거운 게 낫지. 내가 몸이 지쳤기 때문에 그 물속에다가 얼굴을 퐁 목까지 모강지까지 딱 담그고서 이렇게 딱 휴가를 하고 피로를 확 풀어버리랍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 그래 사는 게지 뭐. 고통스럽다가도 뭐 한 번씩 시원한 걸 뭐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고통도 있고 잊으니까 또 살고 그러는 거지 뭐 항상 고통스럽기만 하고 항상 즐겁기만 하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최고의 부유한 사람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매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듭니다. 다 행복을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수행자들이 맨날 참선만 한다고 해서 왜 앉아갖고 말해 나 해주는 밥에다가 그렇게 해갖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날은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육신으로 다르게 또 어떤 때는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공부가 말도 안 되게 막 마구니가 설치기도 하고 치성해가지고 말해 괴로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 없는데 공부가 이제 된 사람들은 아는 거지 무상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일이 일비 안 한다는 거야. 조금 좋다고 웃고 조금 나쁘다 슬퍼서 울고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 그걸 안다는 거지 세상에 그거를. 저는 일이 일비합니다. 저는 중생하고 똑같이 중생처럼 기쁨은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괴로우면 막 슬픔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그래 합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감정에 거짓말을 못 합니다. 감정에. 원래들이 누구 잘 먹었다 이거지 누구들. 통통하게 살찌갖고 또 어디 갈래? 어느 밭에 갈래? 내가 이거 싹 뽑았는데 열무? 열무씨 다시 뿌려줄까?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거 주워 먹어라. 너희들도. 잘 먹고 통통하게 해갖고 너희들 결국은 죽으면 또 밭에다가 너희들 걸음 내야지 뭐 너희들 별 수 있어? 실컷 먹고 밭에다가 똥 싸고 걸음하면은 그것도 나한테 또 걸음이 되니까 돌고 도는 윤회의 법칙에서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엄청 씻으려고 아야야야야야야 저 열무를 좀 씻어놓고 근데 그건 그렇고 이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 야. 알았어 붙여라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물 뿌렸더니 춥네 춥구나 물 뿌리면 춥구나 그렇지 빨리 그래도 몸이 식어야지 뭐 그럴 수 있나? 놀래갖고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응? 그래도 금방 더우니까 열무도 막 금방 막 까불어지거든. 더우면은 어서 아유 그렇게
나니까 또 조금 또 좀 시원하더만 또 금방 또 덥네. 열이 나네. 움직이면 덥고. 이런 야채 부드러운 거는 많이 씻으면 막 풀레가 나서 못 쓰거든. 살랑살랑 씻어야 되는데. 그래도 흙먼지가 있어가지고 약은 안 치니까 상관없는데 그 흙이 좀 틈틈이 사이에 있어. 그리고 벌레들도 또 있지. 다 벌레들이 있거든. 그래서. 됐잖아, 이 정도면. 깔끔하지, 이 정도면. 깨끗하게. 됐어요. 됐어. 다 씻은 거니. 여러 번 알거든, 이 틈을. 다 씻은 거니 깨끗해, 아내가. 들고 올라가지. 물 빠져야지. 아유, 물 빠져야 들고 올라가지. 아이고, 나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그래도 안 돼요. 저희가 그래 씻는 줄 알아요, 쉽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우시니까 제가 대신 물 뿌리잖아요. 저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우니까 내가 대신해서 내가 씻어드리는 거니까.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추워요. 저 뭐지?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온다. 추워서. 말이 안 나온다. 추워서 말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이제 갈 겁니다. 왜요? 몸이 식었으니까 가야죠, 이제. 추워서 가는 건 아닙니다. 몸이 식어서 가는 겁니다. 아직도. 몸이 식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뿌리고 가자. 올라가면 또 금방 더울 건데. 준비! 원, 투, 쓰리, 포. 5, 6, 7, 8, 9. 아시죠? 가보겠습니다.